해발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네팔에선 이 산을 사가마타라고 부릅니다. 그 에베레스트의 정상으로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내해준 네팔의 산악민족 셀파. 오랜 옛날부터 히말라야의 파수꾼으로 불리우던 그들의 삶에 현대 문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히말라야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셀파족의 오늘을 아시아 리포트가 취재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힌두 사원과 인도 아리안계 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트만두는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등반객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카트만두에서 가장 번화가인 타멜 거리. 이곳은 마치 거대한 등산용품 시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등산용품 가게들이 성업 중인 것은 히말라야를 등반하러 오는 외국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히말라야 관광산업. 네팔의 외화벌이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어온 그 일에 지난 수십 년간 종사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네팔 인구의 0.2%에 불과한 소수민족 셀파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유입으로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셀파족.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히말라야를 향했습니다. 하루에 한 편밖에 없는 루크레인 비행기를 타기 위해 등반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탑승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의 탑승은 궂은 날씨 때문에 3일 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며칠씩 카트만두에 발이 묶이는 이런 일들은 히말라야를 가려는 사람이라면 자주 겪는 일입니다.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의 입구 루쿨라까지는 헬기로 45분 거리. 취재팀이 도착한 곳은 해발 2,840m에 마련된 루쿨라 비행장. 외국 산악인들의 히말라야 등반이 비로소 시작되는 곳입니다. 헬기가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는 사람들. 비행장에 마중 나온 이들이 바로 셀파족들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 루쿨라에선 외국 등반객과 셀파족이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도시의 교통수단이 끝닿는 곳. 그래서 루쿨라는 자연이 물자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취재팀이 루쿨라에 도착한 날 마침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시장은 루쿨라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장이 서자 셀파족들이 모두 나와 평소 고산지대에서는 구하기 힘든 생필품을 구입하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오전 7시에 개장해 오후 2시 폐장할 때까지 시장은 한산해질 줄을 모릅니다.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의 짐꾼으로 유명하지만 티벳과 네팔을 오가며 교역을 하던 셀파족. 그들은 지금도 험준한 산을 넘어 교역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셀파족 아이들에겐 여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인형이나 액세서리들이 이곳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दिन लाग्छ हजुर ओरुङ बाडा हामीले 4 दिन लाग्छ हजुर हजुर कति भेज्नु भयो आज जा त बेगे त्यस्तै 12 1500 जस्तै कति भेज्छ हजुर सेल्पा족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약 500년 전 그들은 티벳의 동쪽에서 이주해 온 티벳 사람들입니다. 야크라는 고산지대에만 사는 티벳의 소를 기르거나 교육을 하면서 살아오던 셀파족.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은 1949년경 네팔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밀려들기 시작한 외국인 등반객들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반객들은 셀파족의 도움 없이는 히말라야를 오를 수 없었습니다. Their knowledge of the mountains, because there are some parts of these mountains which I don't know. Technically, I can climb them, no problem, but I don't understand the route, the way. I don't understand the positioning of where I should be at various times, and the Sherpas have this tremendous knowledge of the mountains. 지난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뉴질랜드 출신의 등반가 힐러리. 그의 성공 뒤에도 셀파족 텐징 노르게이 공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등정했던 32명의 셀파 중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Main problem is that the base camp is Everest. And the base camp is very difficult. I have to go to the ice ball. I have to go to the ice ball. 에베레스트를 오르다 죽은 셀파는 43명. 하지만 그토록 위험한 일임에도 셀파 일을 그만두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 셀파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남체를 향했습니다. 루쿨라를 출발한 지 이틀 만에 남체 마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해발 3,440m. 구름이 지나가는 곳에 남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가구가 살고 있는 남체는 셀파족들이 수도로 불릴 만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들르는 곳. 그런 남체에서 현대 문명의 흔적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셀파족의 깊숙이 파고든 현대 문명의 흔적은 위성 안테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셀파족들이 앞다투어 로치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제 남체 마을에서 전통 가옥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When I was 21 years before, that's the first time, and it's changed very much. This lodge here was never here that we stay in. Sherpa people had a more simple way of life, but people who are trekkers, and this is what you're referring to, come in large numbers, many thousands each year, and as a consequence, slowly, yes, the culture of the Sherpa is becoming destroyed. 최근 셀파족의 가장 큰 변화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로지 건설 붐입니다.
관광객의 증가가 롯지의 건설을 부추긴 것입니다. 롯지는 등반가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산장을 말합니다. 예전의 등반시설에 비해 모든 것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물가는 도시에 비해 7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그 물건들을 모두 비행기로 공수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남지만 다 보니까 바하로 이 로저로 호텔로도 만나 캐리 커티 버스지 바하로 뛰어. 아, 섭 반다 이한 메르 비자마 섭 반다 푸라노 로저 바나레 얌 1981 데기 티라다 바스타. 81 커티 버스지 올라. 81 티라다 다 보니까 두 팀 오라 마트로 올라. 두 팀 오라 마트로 두 팀 마트로 올라. 또 벨마 이스토 툴로 번 티에나. 30년간 셀파이를 해온 사람 잠보는 어느덧 롯지 경영인으로 불리웁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는 성수기엔 한 달에 40만 루피,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그는 롯지 경영으로 성공한 셀파입니다. 아니 81 मा चाहिँ कुनै एउटा ग्रुप मिलेर मलाई इन्भाइट गर्नुभयो तल 4 महिना भयो त्यसले गर्दा फेरि मेरो इंग्लिश मा धेरै प्रुफ भयो अनि त्यसपछि त्यसपछि आएर फेरि खै त्यसपछि आएर यसो विचार गरे गाइडको कामले मात्रै नहुने रहेछ केही न केही गर्नु पर्यो केही सञ्चालन गर्नु पर्यो भनेर तपाईँको सबै दुःख पकाउँदाखेरि अनि जर्मनको साथीहरूले जर्मनको साथी अनि अमेरिकनको कोही साथीहरूले चाहिँ तपाईँको यस्तै $20,000 सहायता गर्नुभएको थियो $20,000 अनि त्यो माथि आफूले तपाईँको 20,000 फेरि त्योभन्दा पनि बढी दुई गुणा आफूले कमाएको पनि अलिअलि थियो र त्योमा त्योभन्दा अलिक पैसा बढी लोन लिएर त्यो अर्को घर बनाएको थिएँ दु जानेरल काठमाडौँ युवाक बनेन सेराम जम्बो बुबु 이젠 더 이상 힘들고 위험한 셀파이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름보다 더 높은 봉우리들의 만년설. 그 사이에 안겨있듯 자리한 신비로운 남체 마을. 그러나 어느덧 그곳조차 서양 문명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취재팀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남체에서 5시간 떨어진 또 다른 셀파 마을 쿰중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발 3,790m의 쿰중 마을. 남체보다 현대 문명의 영향을 덜 받은 이 마을엔 전통 과학과 같은 셀파족 고유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취재팀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라마 경전을 적은 만이석과 불교 석탑 초르텐. 셀파족의 99%가 신봉하는 라마교의 유산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벽과 지붕을 모두 돌로 만드는 셀파족 고유의 전통과학도 쿰중 마을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체 마을보다 현대 문명의 영향을 덜 받은 이곳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부유해진 셀파족의 땅에서 그들보다 높은 신분이었던 채트리족이 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셀파족의 경제적 신분 상승. 자연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학교인 쿰중 고등학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힐러리가 셀파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1962년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구름 속을 가로질러 운동장에 모여듭니다. 쿰중 마을의 어린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셀파들 이제 어리기 때 빨리라 가리 앞에 바우가 지고 배산이 있어서 이말 저놈 아니 걔네 트레킹 가는 데서 말했더니 그러다 아버 오늘 보죠 걔는 소매인데 체인지 반다 아버 볼노 반대서 다 아버 네팔이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 열강을 하는 선생님과 진지한 학생들.
여느 도시학교 못지않은 풍경입니다. 이 학교에서 졸업한 셀파족 학생들은 도시로 나가 네팔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쿰중 학교의 졸업생이 일하고 있는 쿤데 병원. 30년 전 뉴질랜드 출신 등반가 힐러리의 지원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이사인 앙칼상. 그는 1년 전에 이곳에 온 유일한 셀파 출신 의사입니다. 그간 병원에 대한 지원이 모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젠 셀파족 환자를 셀파 출신 의사가 돌보게 된 것입니다. 한 달에 치료받는 환자는 약 700명. 등반 시즌일 때마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고산증 환자를 포함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해 오는 환자들. 셀파족 출신 의사 앙칼상은 혼자 임으로 그 환자들을 모두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환경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취팀 포르조에 역시 셀파족 출신의 환경운동가입니다. प्रत्येक टिमले नै आफूसँग जति पनि जस्तो अक्सिजनहरू ल्याएछ ग्यासहरू ल्याएछ त्यो चाहिँ फिर्ता लैजान पर्ने एउटा प्रावधान छ। जिना 1952년 에베레스트가 세상에 알려진 이래 히말라야를 방문하는 등반객이 매년 늘고 있으며 히말라야의 쓰레기 양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맑고 깨끗했던 히말라야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Not only Mount Everest, but many others, Makalu, Manasulu, Lhotse, Mera Peak, where from every peak there's something left behind. It's never clean completely. But you must remember that from the climbers, probably there would be maybe 1,000, 1,200 climbers in 1 year coming through in these peaks, in this area, Everest region, the Khumbu region for the Sherpas. But remember that there are probably 100,000 trekkers come through each year, and that is much more significant because we know very well that many of the wood taken from the trees for the fires is not for the Sherpas, but for the trekkers, not the climbers. 산을 걸어서 여행하는 이른바 트레킹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캠핑을 위해 나무를 자르거나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병 쓰레기로 히말라야의 새로운 골칫덩어리로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셀파족 스스로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환경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쓰레기로부터 히말라야를 지키려는 셀파족. 그런 셀파족을 여전히 히말라야의 파수꾼으로 부르는데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히말라야의 거친 산길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준 셀파족. 그들은 그 대가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폐해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변함없는 히말라야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